목사님들 이렇게 있는 게 돼서 참 기쁜 생각이고요. 평소에 주간평가 이렇게 보면서 인터넷 방송도 이 주체로 이렇게 화요 중보 기도 모임 하는 것을 쭉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리고 김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부터 만났을 때 어떤 설교가 이 모임이 가장 합당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 구절을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주제처럼요. 과연 누가 존경자인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또 우리는 우리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존귀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남을 또 이렇게 존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존귀한가? 이것이 가장 이렇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이렇게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한 자고 또 하나님이 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우리 필라델피아 인근에 있는 하나님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제 존경받을 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가 먼저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30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의 이만은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의 성령의 능력을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이 섬겼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 회당가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에서 파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해안가에 있었더라면 이제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정확한 어떤 목숨이 이렇게 밑으려는 게 무엇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추측해 보는데 아마 유행병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안가에 그대로 빌립보 교회가 있었더라면 그는 유행병이 돌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바울을 위하여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파송해서 나를 섬긴 죽기까지 목숨을 돌보지 않으려고 섬긴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합니다. 25절은 그 25절이 사실 훨씬 구절인데 25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의 내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공사된 자여 내 사제를 쓸 것을 도운 자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가? 첫 번째는 형제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존귀한 자인 것이죠. 이 가족에서 형제는 어떤 사람이죠? 부모의 피를 서로 나눈 사람이 형제죠. 그럼 교회에서 형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이 형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이 에바브로 디도를 형제로 부른 것은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 흘리심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누구든지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형제 자매는 이런 세상의 형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는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매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존귀 여기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어떤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참된 성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밝은 정신은 자신들로 빌립보 사람들을 유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에바브로디고가 유명해서 아주 예견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또한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하지만 이 사람은 내게 다시 돌려보낸다. 이것은 진정한 형제 애가에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서로를 향한 지대한 관심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이제 형제의 그런 애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존경한 자인가 함께 수고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 즉 동역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경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수고하는 것, 우리 성령 목사님들 함께 수고하는 우리 분들입니다. 왜 함께 우리가 수고해야 되죠? 우리는 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주님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수고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맡은 역할과 또는 지혜는 다르지만 성경은 양심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수고한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 이 에바브로 디도가 필요한데도 빌립보로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나도 사역이 필요하고 바울의 사역으로 통해서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에도 필요하니까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에바브로 디도가 그곳에 갔을 때 더 많은 또 역사가 일어날 줄 굳건히 믿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장하고 내 교회는 챙기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돼가든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막 다른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면 그 교회가 뭐 당하는 우리 교회가 올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동역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중고등부 이제 사역자가 이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귀국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필요했는데 마침 또 이 웨스트민스터에 공부하러 오신 그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 그냥 2개월 전부터 저에게 뭐 편지를 써서 우리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역지는 없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사이즈도 적고 현재 사역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타이밍이 정리하게 맞아서 이제 그것을 이었는데 학교에서 어떤 전도사님 그랬대요. 어느 교회 그렇게 빨리 참으셨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숨기게 됐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 하는 말이 이랬대요. 거기 곧 문다불교인데 왜 가셨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기분도 좀 이렇게 안 좋지만 같은 사역자로서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게 과연 동역하는 그런 사역자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사람 마음 새기지 말라고 그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을까? 만약에 우리 형제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형제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떤 이 필라델피아의 어떤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또 목사님이 떠나고 막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이런 했을 때 만일에 그것을 내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그 어떤 마음을? 그건 사탄적인 마음이다 이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말을 이제 농담 좀 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시험을 볼 때 네가 시험을 잘못 치면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니까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교회가 문을 닫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이건 너무나도 도둑 같은 그런 심령입니다.
동료라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힐라리언 피아의 모르겠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과연 3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이 인근에 한 전체교회 한 150개 잡으면 과연 몇 교회가 3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입니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비행기 구입도 위생상 때문에 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다 시설이 좋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다 이제 가는데 제가 보육사로 있을 때는 그 어떤 심각성을 사실 몰랐어요. 근데 막상 작은 교회에 이제 보육하고 보니까요 새벽마다 눈밖에 안 나와요. 네. 저는 보육사 때 사실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일도 바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교회로 보내셨을까? 이런 교회 들어가 보니까 아 참 한두 명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네. 그런 점 새벽마다 이 모든 교회 이름은 안 부르지만 그러나 정말 한두 명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일을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마음이 그 동역하는 그런 그 진짜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동역자다.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마음. 아버지가 형제들이 많은데 한 형제가 힘을 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의 이런 관계를 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포기하고 자기 일을 구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높음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모이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에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같은 이유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하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봉사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죠. 또 누가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가? 바로 함께 군사로 부름을 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는 어떤 조직이죠? 적을 무찌르는 집단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어떤 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적은 거긴데 왜 우리가 교회를 서로 비난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우리 형제를 그룹을 지어서 서로 비난하고 그것은 우리가 군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정말 하나님께 존경한 자는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적을 만들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 그런 악한 영웅들,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웅과 싸우는 그런 진정한 그런 군사가 하나님 앞에서 존경한 자라는 것이죠. 네. 결론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어바브로 대대로 이제 빌립보 보내면서 공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은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 이 말은 주와 함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와 함께 하는 성도는 이렇게 형제라고 부름받고 또 군사라고 부름받고 동역자라고 부름받는 사람을 귀한 서로 생각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존귀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런 구원받은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에 밖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주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진짜 참되게 누리는 공동체는 바로 에바브로드와 같은 헌신된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또 저와 진정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영접한다는 것
말씀드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어떤 질문이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제가 신학을 느끼겠습니다. 서로 이제 여별에 이제 직장에 이제 점점 유모서 다니다가 이 미국에 유모서 다니다가 하나님이 그런 이제 좀 한 세상 되고 싶습니다. 이전부터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이제 들어가고 목사님을 받고 목사가 됐는데 저와 같이 동기한 공부한 동기가 제 뜨뜻하거든요. 뜨뜻같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 번도 그 뜨뜻같은 동기들과 공부하면서 그들에게 제가 어떤 형님으로서 내세워하고 어떤 그 이 뭐죠 권위를 갖고 막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역자들의 그 헌신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존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대결자가 뭐 이제 두 명 있는데 그들을 제가 한 번도 뭐 말을 내려서 했다든가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시켰다든가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전목성 하더라도 거긴 불교역자 하더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거든요. 그렇게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사실 주셨어요. 예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청년들 사역할 때 말을 안 듣잖아요. 요즘 청년들 뭐 이러면 잘 모이지도 않고 어떤 때보다는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하는데 그 청년들을 볼 때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아주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야 이 사람이 정말 제가 그때 이제 연구소 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청년부 부장으로서 지도할 때도 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연구자가 될 것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존귀해 보이더라고요. 또 우리 불교사 올 때 나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 될 것이다. 더 큰 교회 할 것이고 더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존귀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필라델피아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출세한 사람이나 혼자 옷증된 사람이 아니라 공동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선수권 그리스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에라프의 기도처럼 희생제사를 드리는 태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30절에 나오죠. 나를 섬기는 너희를 부족함을 채우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라프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이 사람처럼 과연 믿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에라브로드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믿음에 대한 순종이 결과였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높아질까. 그런 그리스도의 양봉사로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몸으로 친다며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그것이 곧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 할 것임을 알고 그 위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고인받은 하나님의 장면들로서 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숨기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형제로 또 동일적으로 군사적으로 인정받아 존경한 자로 여기는 받기를 주인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든 여건에서도 각 교회를 열심으로 한 명의 시도로 이렇게 섬기신 우리 성경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이루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형제로 또 군사로 부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부름받기를 원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인근은 여기가 참 어려운 교회들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오니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동행하는 교회들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귀중하게 쓰임받는 모든 교회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